지금 8시인데. 늦잠 잤습니다. 빨리 챙겨 나가야지. 이제 버스 시간 10분 남았는데 그거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지금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지금 아닌가? 이제 버스 시간 10분 남았는데 그거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나한테는 승차별 신청 서비스가 있지. 와우, 여유롭구만. 보자, 언제 오려나. 오, 거의 다 왔네. 여유. 근데 승차별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법규상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 무정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승차별 서비스가 뭔가요? 버스 정류소에서 경기 버스 정보 앱을 이용해 승차별 버튼을 누르면 승차하시려는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해당 정류소에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와, 엄청 편하다. 야. 아니 근데 승차별 서비스 이용했는데 무정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를 위해 경기 버스정보앱 승차별 서비스에 무정차 신고 기능도 함께 넣었습니다. 승차별을 신청하신 버스가 그냥 무정차 통과할 경우에 경기 버스정보앱에 무정차 간편 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승차별 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나요? 버스 정류소 100m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에 한 개 노선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 승차별 서비스 깔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경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승차별 서비스, 이제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